자, 그럼 페어링을 하기 전에 이어버드를 크레들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와 여기 네, 100이라고 나오죠? 충전 상태를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레들의 배터리 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ED로 숫자로 직접 표현해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배터리가 언제 충전해야 되는지 인지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네 바로 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가성비 초경량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앱코 비토닉 EZ01 이라는 제품입니다. 박스 디자인이 깔끔하면서 약간 심플한 네 그렇게 생겼죠. 금액이 한 2만원대예요 보니까 2만원도 안하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출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은 흰색이랑 검은색 이렇게 있는데 저는 검은색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품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한번 뜯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박스를 뜯어볼게요. 네, 박스를 뜯으면 여기에 크레들이 있고 여기에 네, 이어버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크레들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열면 이런 모양. 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충전은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어버드. 이어버드도 되게 심플하게 생겼고 일단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충전선, 네, 마이크로 5핀 충전선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귀 모양에 맞춰서 장착할 수 있는 이어팁도 종류별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네, 이렇게 네, 매뉴얼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적용된 블루투스 칩셋은 JL 블루투스 칩셋이라고 해가지고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칩셋이 하는 역할은 소리나 음악들이 여기에 동시 전송이 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좀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디 작은 이 이어버드 안에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가 돼가지고 네, 베이스음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었다 네 그런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페어링을 하기 전에 이어버드를 크레들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와 여기 네 100이라고 나오죠? 충전 상태를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레들의 배터리 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ED로 숫자로 직접 표현해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배터리가 언제 충전해야 되는지 인지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버드 조작하는 방식은 이게 클릭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제가 이거는 마이크에다가 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버튼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로 터치하는 그런 미스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흔히 말하는 가성비 괜찮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마감이 은근히 괜찮아요. 딱 깔끔하게 딱 포장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수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방수 등급을 확인해 보니까 IPX 4등급이더라고요. 그냥 끼고 다니면서 뭐 그냥 물 살짝 튀는 거? 이 정도는 상관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크레들에서 이 이어버드를 이렇게 꺼내는 순간 오토 페어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딱히 막 전원을 끄거나 그런 건 절대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쓰면 여기다 이렇게 끼워넣고 사용할 때는 그냥 바로 키면 그때부터 온오프가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배터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이 크레들 자체는 26g입니다 그리고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각각 4.1g으로 네,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좀 많이 가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어버드만 사용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크레들을 충전을 하게 되면 이 크레들이 100%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한 3번 정도 충전이 돼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한 12시간 정도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설명 들어봤자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네, 그런 소리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네, 가격이랑 전체적으로 다 보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거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왼쪽을 이렇게 제가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네, 이런 느낌? 정면으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옆면 그리고 반대쪽 네, 착용하는 모습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네, 장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다를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음악 들을 때 그리고
통화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블루투스부터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이렇게 EPCO EZ01 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 드릴 건데, 네, 일단은 아이폰으로 먼저 재생을 해서 들려 드릴게요. 네, 아이폰에선 이런 식으로 재생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Z01은 어떤 식으로 재생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재생을 했고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약간 중저음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죠? 이게 뭐 하이엔드급은 아니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저렴한데 퀄리티가 되게 괜찮은, 네, 흔히 말하는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전화 품질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V50에다가 통화를 걸어서 녹음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착을 하고, 네,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는 거는 이 이어폰을 아이폰에 연결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 V50으로 통화를 해서 여기다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로 들어가는 그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거겠죠. 하나 둘 셋, 에코 비토닉 EZ01 제품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괜찮은 블루투스 이어폰, 네,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해가지고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잘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다 하는 경우는 소리가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환경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전화 통화는, 네,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밑에 댓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 영상이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도 제가 답변 하나하나 다 보고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뷰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